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트. 하트. 건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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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 어머니 생신 축하 방송.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짠 한잔 합시다. 짠 축하드립니다. 짠. 주도가 맛있다. 주도가 맛있습니다. 나 주려고 그랬는 거 아니야? 두 분 도란도란 참 보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매번 인감수님 맨날 보실 때마다, 방송 보실 때마다 아, 보기 좋다고 하셔서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 아, 남는 게 없다. 그 진짜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적게 써보셔. 그러면은 남습니다. 남습니다. 저희도 이제야 조금 남아본다. 그 전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좀 먹지 마요 애들 거야. 정말 애들 거 자꾸 먹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네. 한 개도 안 먹었어. 내 한 개만 먹어요. 먹게 해요. 먹게. 하나만 먹어요. 애들 거 뺏어먹기 치사하니 하지 말고 진짜. 한 개만 먹는다고 맛 좀 보자고 애들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딱 하나만 먹어요. 육포. 저는 애들 건 손 안에 넣어놓는다 했지 않고. 나는 먹어봐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애들이 먹어도 괜찮은지 확인 차원에서 먹습니다. 저는 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첼세님 댁에서 연길에서 한국 수준 소득을 올리고 계시니 살기 편한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 가면 더 많이 봅니다. 솔직히. 예,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한국 가면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 막 더 많이 벌고 살 것 같아. 나름 압구정 출신입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늙었어요. 당시 옛날에 압구정이지. 나름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간다면은 우리가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얘기를 스타트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압구정 어디서인데? 아 진짜 또 아이미스인가? 진짜 있었습니다. 로이라고. 이름이 그때 예명이 로이입니다. 로이. 9시에 자야 된거 아니야? 자야지. 우리 아들 뭐 저 시다. 이빨 닦고 빨리 자라. 오, 예, 빨리 자라. 엄마 아빠 방송하니까.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오, 재수이 너무 멋있다. 너도 그냥 매일매일 이빨 좀 닦아줘라. 매일매일 빨리 가서 이빨 닦여주고 재워라 빨리. 아, 다 키웠죠. 제가 키웠습니다. 박세마와 같이 키웠습니다. 아, 전 진짜 할 말이 좀 있는데 진짜 이런 말 정말. 이거는 교육에서 나오는 멘트입니다. 교육에서 나오는 멘트. 혼자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죠. 항상 이 설레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품고 가세요. 그걸 왜 품고 가는가 말이야. 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첫사랑은 왜 품고 가는데? 실망한다잖아. 그 말의 반대로 말할 뿐이죠,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첫사랑한테 실망하고 싶지는 않잖아. 첫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고 싶지는 않잖아. 근데 보통 첫사랑하고 어떻게 끝낼까 다들? 뭐야? 그걸 먼저 알아. 첫사랑하고 어떻게 끝내는지, 나쁘게 끝내든지 좋게 끝냈다든지. 보통 헤어지면은 좋게 헤어진 사람은 없잖아요. 왜 좋게 안 헤어져요? 왜 좋게 헤어져요? 나쁘게 헤어질 것도 뭐 있어요? 나쁘면 왜 헤어져요? 같이 살면 되지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그런 거 있잖아. 됐어. 하지 말아요 진짜. 곁을 떠나가던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다 버터다 보낸 사랑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 있지 않나요? 솔직히 옛날에 여자들 다 사랑해서 다 떠나보냈어요. 나 그냥 사랑하지 않아서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네.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눈은 왜 돌리는데? 누나는 왜 돌리는데? 다시 똑바로 얘기해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사랑해서 보냈고 나는 그냥 아 그래 됐다 널 잡고 딱 살자 이거란 이 얘기야. 그래? 어차피 난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잡고 살자 이 얘기가. 뭔 소리예요? 어머님 보세요. 들었죠? 이런 거예요. 아유, 나한테도 첫사랑이 있었지? 그러면서 아 그냥 막 되새기면서 보면서 아니지 당신이 날 못해줄 때 이제 아, 내 저 남자랑 살았으면 저 남자 날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착각으로 사는 게 낫다고요. 그런 착각으로 사는 게 나아. 그걸 굳이 봐가지고 당신도 그 옛날 여자친구 다 만나고 와봐요. 왜 만나요? 네? 왜 만나요? 난 안 만나요. 난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아니야. 그냥 그거로 그냥 나만의 그냥 만나갈 때 가서 만나고 네 만나갈 때 가서 만나고 이제 가만 만나지 말고 있잖아 비야.
나는 추억으로 남겨요. 추억으로. 추억으로 남겨놓고. 아, 추억으로 이, 그 환상에. 그래서 여기 심장에는 여기 구멍에는 여기 있고 첫사랑하고 여기 두 번째 사랑하고 제 시험자하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게 난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난 제일 밑에가 붙어있니? 위에가 붙어있어? 한 번씩 사랑이. 상위가 붙어있어? 쏙 쏴버리게 진짜. 첫사랑을 어떻게 추억으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가끔씩 궁금한 그거로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굳이 보지 마세요. 뭘 봐, 보기는.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100% 실망한답니다. 왠지 아세요? 첫사랑은 항상 정성기 때, 자기 하의 피크 타임 때 딱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근데 다들 당신도 옛날에 첫사랑 보고 싶지 않아요? 난 보기 싫어요. 그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여자랑 보고 싶지 않아요? 보기 싫다니까. 네? 보기 싫다니까. 다시 또 보라기예요. 딱 보고 얘기해요. 난 보기 싫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추억의 그 시대의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지. 지금 시점의 사람을 보고 싶진 않거든. 빗소리 하고 있으라도 벌러리도 그래, 떠도 그 시점에 아리도. 있는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생각날 뿐이지 그 사람은 없거든 이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다 바뀌었거든. 자기 생활로 가고 바뀌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궁금해서 참, 그냥 그런 거지. 참 그래서 딱 봤는데 길서 봤는데 와 얘가 상태가 엄청 좋아. 그리고 혼자 살아. 야 봐도 나이랑 나이 지금 비슷한데 와 상태가 20대 같아. 그러면 또 마음이 바뀌지. 확기니 확기니. 네, 잠깐, 나는 이제 단순히 잠깐, 막 이렇게 그냥 단둘이서 이제 첫사랑하고 만난다. 근데 만약에 결혼 안 한 상태에서, 그 혼자인 상태에서 만나면 괜찮은데, 결혼 다 그냥 니 잘 지내는지 만나겠다를 만나서 둘이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혼 가면 이제 굳이 결혼 다 했는데 만나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 이제 아이 그렇습니까? 단독으로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동창회 가잖아. 아, 사람이 그래서 아, 동창회 가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그래서 동창회 가는 거 내가 알아. 제가 동창회 가지 마. 아, 그냥 진짜. 아, 제가 옛날에 이렇게 뭐니까 영 어린 시절에 만 이렇게 뭐니까 남자 친구가 있는데 저희 동창이라고 한다. 돈 보통 어렸을 때는 연애를 몇 번씩 하던가. 그랬는데 갈라도 못 가게. 동창회 가지 마요. 그래서 동창회 가는 거. 동창회 가지 마. 동창회 하지 마요, 여러분들. 동창회 하면 첫사랑 보는 거랍니다. 첫사랑 보러.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첫사랑 보러 갑니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정말 보고 싶으면 동창회 가는 게 낫겠다. 소리 소문 없이 가서 첫사랑 그냥 구경하고 오는 거. 구경하고 오겠구나. 뭐야 정신 나갔다도 왜 구경하고 오니 정신 나갔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결혼한다 하자. 그러면 동창들에도 와야 상의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소학교 중학교 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첫사랑 보러 가는 진짜. 사람도 있고. 맞죠? 있죠? 있죠? 아니, 근데 있잖아, 옛날에 만나던 그 상상을 있잖아, 다시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난 거지, 이제. 6년을 전에 만났잖아. 그거 있잖아, 지금처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아닙니다. 야, 새로운 사람 만난 거지. 아니면 정말 실망할 것 같아. 저, 빨리 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고, 밥솥이나 좀 바꾸자고, 저. 동창은 애로 보여요. 남자로 안 보여요. 술 한 잔 들어가 보세요. 아, 그렇다, 애야. 정이사이는, 아, 정이사이 그러면 술 먹고 동창회 가서 바람 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뭐. 걔가 남자처럼 보였겠지. 그러니까 술 먹으면, 술 먹으면 이. 동창회는 안 좋아요. 동창회 하지 마세요. 동창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은 동창회 때문에 바람 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니 그러면은 무슨 싸대로 네가 같이 말아야 돼? 나 동창회 간 적이 내가 있는데. 왜 가만히 앉아있는데 맞아야 된가? 지우세요. 좋아요 짠.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다가 좋아요 한번 똥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워가지고 저희는 월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방송 매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방송 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더 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예전 영상 봤습니다. 예전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拜拜拜拜。상추, 배추, 밥.
두유, 김치, 마늘, 고추, 쌈장. 맵다 이거. 저번 잘라요. 응? 저번 자르라고. 오, 이 매운데. 맵다고. 매워. 진짜. 고기 싸봐요. 진짜 매운 김치다.